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팀의 윤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이식의 개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히 병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 아산병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의 계열사입니다. 현대를 창립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현대건설의 주식의 절반을 기부하여 아산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는 서울 아산병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의 다양한 진료과 중에 장기 이식 분야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간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있으며, 생체 간이식은 2003년도부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생존율은 코노스와 우노스의 평균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어 간이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식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입니다. 간은 약 1에서 1.5kg으로 몸무게의 약2% 정도를 차지하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오른쪽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비뼈로 둘러싸여 보호되어지고 있고, 크게 좌우 두 개의 옆으로 나뉘어지면서 대개 우옆이 좌옆보다 두배 이상 큽니다. 혈액 공급은 간 동맥과 간 문맥 두 군데 혈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응고 인자나 알부민과 같은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화합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간 기능이 저하하게 되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드는 등의 출혈성 경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서는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이나 유해한 대사산물을 해독하여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를 해독하지 못해 간성 혼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영양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분해하여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장에서 흡수된 세균을 제거하고 색소 찌꺼기들을 걸러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담즙을 생산해서 담낭에 저장시키기도 하고, 기능을 다한 호르몬을 파괴하고 적혈구의 재활용을 돕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들에게 간이식이 필요할까요? 간이식의 적응증을 살펴보게 되면 급성 간 부전과 만성 간 부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급성 간 부전은 간의 기능이 급속히 악화되어 내과적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한약이나 민간요법으로 인한 약물성 간염, 윌슨병과 같은 대사성 간 질환이 전격성 간 부전으로 진행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간 부전의 원인으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간 질환이 진행된 경우, 심한 황달, 조절되지 않는 복수, 정맥류출혈, 간성 혼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간 경화의 경우, 그리고 간에 국한되어 있지만 절제할 수 없는 간 종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거나 소아의 경우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간 이식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간 이식을 하는 방법은 누구의 간을 받는지, 간의 어느 부분을 떼어 이식하는지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이 영상은 가장 흔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간 우엽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 영상입니다. 문합이 쉽도록 혈관과 담도는 최대한 길게 남기며, 환자의 병등간을 모두 제거한 후에 기증자의 간 우엽을 떼어 수혜자의 떼어낸 간자리 위에 위치시키고 혈관과 담도를 문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에서 2000년도부터 시행한 2대1 생체 간이식 수술 방법입니다. 두 명의 기증자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간을 받아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로, 간 이식 수술 중에서도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는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간이식 대기자는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몸에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 2, 3주 전에 리투시맵이라고 하는 약제를 투여해 항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혈장이란 피 속의 물 성분으로 다양한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혈장 교환 술이란 환자의 혈장을 제거하고 면역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알부민 등을 투여해 혈장과 교체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리투시맵 투여 2주 정도 후에 혈장 교환술을 시행하게 되고, 혈장 교환술 하루 이틀 전에 입원을 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편 기능 부전이란 이식받은 간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약 1에서 8%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편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 재이식이 필요하게 되고 재이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출혈성 괴사는 수술 후 7일에서 10일경에 갑자기 이식된 간의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초급성 거부반응으로 이식 환자의 1% 미만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재이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예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거부반응은 환자의 항체나 면역세포가 이식된 간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하여 이식된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면역제제로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식된 간이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되면 재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성 거부반응은 20에서 35%, 만성 거부반응은 4에서 8%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식 후에도 C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간암, 담도경화증 등 간 이식을 받게 한 원인 질환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간염이 재발한 경우에서는 약 15%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간이식을 받은 후에는 환자의 지혈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 부위와 출혈 정도에 따라서 혈관 조영술이나 개복술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 정맥이나 간 문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금속 스텐트 삽입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 동맥 혈전과 혈관이 꽈리를 형성하는 가성 동맥류에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높은 합병증으로 재이식이나 재수술이 필요하며 발생 시에 사망률이 50%에 이르게 됩니다. 담도 합병증은 담즙의 누출이나 담도의 협착 등으로 오는 합병증으로 약 20에서 25% 정도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은 담도 배액술 혹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조영술 등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요할 수도 있고 약 3에서 5%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에는 면역제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수술 상처 감염이나 탈장, 폐혈증, 복강 내 농양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무기폐가 잘 발생을 하며 폐부종이나 늑막에 물이 차는 늑막 삼출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렴이 생길 경우에는 80% 정도가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술 전후에 심호흡과 공호흡기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기능 저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약 4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신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될 수 있고 이때는 장기적인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이식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94년도에 한국 최초로 소아생체 간이식을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96년도에 혈액형 부적합 소아생체 간이식, 97년도에는 성인생체 간이식을 한국 최초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산병원의 생체 간이식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4년도에 세계 최초로 변형 우엽을 이용한 성인 생체 간이식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인 생체 간이식의 생존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고 전 세계 모든 생체 간이식 센터가 표준 수술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는 혁신적인 수술법인 2:1 생체 간이식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간 400례 이상의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고 2018년도 8월까지 총 5,000례의 생체 간이식, 500례의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그리고 또 500례의 2:1 생체 간이식은 전 세계 어느 센터에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업적입니다. 성적 또한 1년, 5년, 10년 생존율이 각각 93%, 87%, 8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체 간이식에서의 그 기증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년간 5,500여 명의 환자의 기증자를 수술했지만 단 한 명의 기증자 사망이나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체 합병증 발생률 또한 거의 미미할 정도로 안전하고 완벽한 기증자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기증자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수술 후에 회복기간 단축, 수술 상처 부위 최소화 등 기증자가 수술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복강경 수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에 세계 최초로 2대1 생체 간이식을 성공한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이 수술 방법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 5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는 기증자가 비만인 경우 그리고 고령인 경우 또 기증자 간의 크기가 작아서 기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두 명의 기증자를 이용하여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O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안전하게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년 한국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 소아 생체 간 이식을 성공한 후에 성인 환자에서는 2008년도부터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본원 간 이식의 약 20%가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 이식으로 성적은 혈액형 적합 간 이식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산병원의 많은 경험과 세계 최고의 간이식에 대한 명성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10년간 98명의 외국 환자들이 간이식을 받았으며 그동안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뢰로 인해 최근 들어서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그리고 퇴원 후 외래 진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식의 전반적인 내용과 서울 아산병원 간이식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